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렌징 밤이거든요. 이게 클렌징 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유튜브 촬영할 때도 그렇고 피부 뭐 루틴이라든지 피부 좋아지는 방법 항상 설명할 때마다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클렌징이라고 하는데 그 클렌징 제품 중에서도 클렌징 밤, 클렌징 밀크, 그리고 클렌징 오일 이거 세 가지 꼭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거 클렌징 밤 제품이에요. 파마씨에서 나온 제품인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보다가 어떤 인터넷 PPL 같은 그런 거에서 PPL이긴 한데 진짜 너무 클렌징 효과가 좋아서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번 이렇게 써보면서 어떤 제품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파머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인원 클렌징이라고 해서 뭐 따로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다 지워지는 이제 그런 좀 세정력이 좋은 클렌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강력한 세정에 비해서 굉장히 착한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약산성이면서 저자극 클렌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중 세안이 필요 없기 때문에 두번 세안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효과적이기도 하고 평소에 저처럼 조금 딥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추천하고 싶기도 한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조금 진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혈감도 되게 좀 많고 실제로 맞았을 때이 밑에라든지 뭐 전체적으로 눈 감았었을 때 반짝반짝거리는 이런 혈감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클렌징 이후에 남아있는 잔여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좀 딥클렌징을 하더라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제품의 포인트를 이런 잔여물들이 잘 지워지는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조금 중점을 두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파마씨에서 나온 그린 클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된 성분이 두 가지, 모링가 추출물하고 파파야 열매 추출물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두 가지가 이제 피부 속에 있는 잔여물들을 조금 제거를 하고 피부 정화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천연 각질 제거제이기 때문에 피부결이 약간 산뜻하게 정돈되는 느낌이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뭐 미세먼지까지 전부 다 세정되는 걸 인증받은 제품이고 요즘에는 가장 많이 신경 써하는 걱정 성분들, 그 21가지가 무첨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전하게, 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해요. 오픈을 제품은 클렌징 밤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뚜껑을 열면 스파츌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스파츌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셔바텍스처라고 해가지고 단단하고 묵직한 보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떠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고 약간 살결하고 만났었을 때그 부드러운 샤베트 같이 퍼지면서 매끄럽게 지워지는 그런 게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클렌징 밤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딥한 메이크업 지울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오일이라든지 뭐 클렌징 밀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세정력이 안 좋은 경우에 밤을 사용하면 굉장히 깨끗하게 지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 파마시에서 나온 제품 자체가 이제 안자극 테스트를 완료했다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처음 들었는데 이게 안구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눈에 들어가도 따갑지 않고 이제 보통 뭐 아이 메이크업 같은 거 진하게 하시는 저 같은 분들은 이제 눈에 조금 발랐었을 때 그게 따갑거나 그러면은 눈을 잘못 뜨잖아요. 근데 눈이 따갑지 않아서 그게 제일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그리고 제일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향이 되게 좋아요. 그 약간 은은한 오렌지 향하고 베르가못 향이 나타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오일 향보다는 과일 시트러스 계열을 조금 좋아하는데 약간 자연유래 시트러스 향이 되게 강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클렌징 밤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나 그런 걸 조금 뭐 고민? 의아?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사용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눈 쪽을 조금 세심하게 많이 지워주는 편이에요. 그 눈에 쪽에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전혀 따갑지 않고 눈을 이렇게 떠도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딱그안 세정? 이 테스트? 한게 이게 효과가 되게 좋네요.
제가 오늘도 이 제품으로 피부 화장을 지워볼 건데 지금 보다시피 전체적으로 좀 진하게 메이크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로 평소에도 진짜 많이 지우거든요. 그때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리무버가 따로 필요 없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마스카라 같은 경우도 잘 안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진짜 말끔하게 다 지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된 스파츌러로 이렇게 손에다가 덜어놓고 스파츌러는 항상 깔끔하게. 그리고 이 제품의 포인트는 손에 물이 없고 얼굴에도 물기 안 묻은 상태에서 이렇게 인체적으로 문질릅니다. 이게 진짜 눈에 자극이 없어서 눈을 떠도 안 시렵고 안 아파요. 이렇게 밑에까지 꼬막에 지워주고 이제 물로 세안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품을 사용해봤는데 좀 평상시에 좀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거 찾는다든지 아니면 좀 진한 메이크업으로 좀 깨끗한 세정력이 있는 좀 순한 제품을 찾는다든지 하는 분들이 좀 사용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부 관리에 제일 중요한 거는 클렌저니까 꼭 혹시 클렌저 제품 찾는다고 하면 파마시 클렌징 밤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